하이브의 핵심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알리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BTS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달 컴백한 하이브 소속 아이돌 그룹 BTS. 새 앨범 프루프는 발매 첫날 200만 장 넘게 팔리며 더블 밀리언셀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의 주가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오늘은 장중 28%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의 BTS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BTS 멤버들의 군입대 문제가 잠재적 리스크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병역특례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방부가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14일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이브 매출에서 BTS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데 활동 공백기가 길어지면 실적 감소가 불가피해집니다. 실제 지난해 하이브의 영업이익 1,900억 원대 중 약 70%가 BTS 관련 이익으로 추정됩니다. 증권가도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IBK 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는 15% 넘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체 활동을 이제 잠정 중단한다는 걸 알려지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주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하이브에서 방탄소년단의 공연 매출과 R&D 매출을 그리고 앨범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 하반기도 높여졌다 아마 하향이 계속될 텐데 급락한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선 BTS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